이곳은 우물에서 심자감을 바랐다 보는 풍경이에요.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고 누각이 보이죠. 붉은 바위 옆쪽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조그맣게 산신각이 보입니다. 자, 해우소에서 심자감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잔나무 때문에 심자감이 잘 안 보이죠. 저기 나무 사이로 제가 오늘 잘빵 하루 묵어 갈 심자감이 보이고요. 붉은 바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건물 하나 보이죠. 저게 누각. 여름엔 저기서 처군목피 형님이 차도 마시고 명상도 하고 책도 보는 곳입니다. 지금 겨울철엔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주목. 주목이라고 하면 살아천년 죽어천년 간다는 나무죠. 거기 소나무하고 저쪽 기둥에 줄을 매서 빨래질로 쓰고 있고요. 근데 며칠 전 눈이 많이 내려서 소나무 가지들이 많이 부러졌어요. 이건 장독대. 장독대 뚜껑들을 보면 증발하고 세수대야로 오픈하죠.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놨죠. 바람이 세면 요 장독대 뚜껑이 날아갈까봐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예전에 집이었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다 보니까 이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무 창고로 쓰는 이 주변에 드릅 나무들이 많죠. 봄에 드릅이 나오면 초금목비 형님 혼자서 다 드시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죠. 잔생각에서 좀 약간 마파른 곳을 올라가면서 보는 것도 풍경이 괜찮습니다. 이 꾸엔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 밑에서 물이 항상 일정적으로 흘러내리는 샘물입니다. 자,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는 물보다 흘리는 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 아래 돌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한 30년 전에 여기 사시던 학성수님께서 옮겼다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몇백 킬로가 나갈 텐데 어떻게 사람 힘으로 했는지 불가사의합니다. 여기가 신저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누각입니다. 집은 청기화로 되어 있고요. 바람이 너무 거세서 이렇게 비닐로 막아놨네요. 그리고 빈질이 찢어질까봐 나무가지로 이렇게 비닐 겉에 덧대어놨습니다. 여기서 바랐다 보는 풍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매봉산이 보이고요. 매봉산에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누각에서 심저감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불을 뗐더니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요. 이렇게 저녁 무렵에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은 아주 정겹게 보이는데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붉은 바위를 보겠습니다. 하늘이 파란색 풍경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옛날 저녁 9시인데 보름달이 떴습니다. 산중에선 5시 이후에 밤인데 달이 떠가지고 산속이 약간 환합니다. 쪽을 쳐다보니까 창 사이로 불빛이 보입니다. 지금 9시, 그러니까 내일 아침 한 7시까지는 이 안에서 꼼짝을 못할 것 같아요. 밖은 너무 춥고 오늘 저녁에 아궁이 불을 많이 뗐으니까 실내는 완전히 찜질방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을 보내려 합니다.